6남매를 키우고 있는 B, O, S 박주연의 집에는 일반 가정집에서는 보기 어려운 냉장고가 존재한다. 지난 18일 방송된 MBN 속풀이 쇼 동치미의 주제는 다둠이었고, 3남 3녀 6남매를 키우는 박주연이 출연했다. 박주연은 냉장고 5대를 구입하는데 510만원을 지출했다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장고 모습을 공개했다. 일렬로 나란히 서 있는 냉장고는 냉동고, 반찬용, 과일용, 간식용, 김치용이 따로 있었다. 그 모습에 패널들은 업소용이네요? 라며 깜짝 놀라고 말았다. 박주연은 절전형이고요. 무조건 1등급이에요 라고 설명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는데도 냉장고가 금방 빈다라고 말했다. 박지연은 세탁기랑 건조기 있잖아요. 정말 24시간 돌아가요. 그래서 세탁기도 1회를 둬야 하나 고민해요 라고 토로했다. 다둥이 가정에 맞는 차가 없고 가전제품이 없다는 게 불만이라는 박지연은 아이들을 위해 전원주택에서 딱 2년 살았다고 밝혔는데 이사 비용만 3천만 원이 들었다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. 도혜민 에디터, 하이민, 두의 퍼프포스트, 케이아.